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승 후보님. 네, 이재승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재승 후보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네. 자, 우선 뭐, 지난번에 뭐, 투킴스에서 한번 출연했지만, 그래도 김두일 TV는 비록 전화 인터뷰지만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네. 말씀 하나 해주시죠.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영입 인재 2호고, 5선 조경태 잡으러 부산 사흘에 왔습니다. 아, 네. 5선의 조경태를 잡으러 사흘로 왔다. 네. 네. 아, 고향이 부산 맞습니까? 네, 부산에서 나고, 초중고, 그리고 의예과까지 다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야말로 부산 사나이입니다. 네. 네네네. 자, 보통은 영입 인재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꽃가마를 타고 가기를 좀 원하는 심리가 있을 텐데, 네. 이 5선의 조경태와 다이렉트로 좀 한번 붙어볼 결심. 굉장히 어려운 결심인데, 이건 뭐, 이재성 후보님의 자의입니까? 아니면 당에서 한번 좀, 자네가 한번 좀, 한번 좀 이렇게 힘을 써보시게, 뭐 이런 상황인가요? 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을로 가시게 된 어떤 그런 배경. 저는 사을이 우리가 다음 대선을 집권하는데. 네.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을의 조경태를 끄끄면 다음 대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흘 직진하자 이렇게 생각을 아 사흘로 직진하자 이왕 정치하는 거 네 예, 네임드가 되자 이렇게 아 생각을. 시작은 뭐 비록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왕 하는 거 좀 이렇게 세게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아 네. 피하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는다 예 네네 자 참고로 뭐 여기 그 김두일 TV의 이재성 후보님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재성 후보님은 게임 업계에서도 이 그립감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뭔가 하나 이제 의지를 갖고 어떤 추진을 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게 하나도 없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여기 사흘로 간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으실 텐데 자 네. 그러면 이제 사흘을 어떤 낙동강 벨트의 중심으로 이제 봤을 때 뭐 가지고 계신 어떤 뭐 보관 뭐 전략 혹은 뭐 정책 이런 것 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선 대표를 e스포츠의 새로운 성지로 만들겠다. 아.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약간 나이 먹은 분들이면 누구나 우리 광안리 대첩을 기억하실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10만 광안리 대첩을 다대포에서 재현시키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 그리고 e스포츠 박물관을 다대에 만들겠습니다. 네. 와,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에 굉장한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페이크 선수가 몇 년 지나서 은퇴를 하게 되면 네. 네 우리 다대 지역에 와서 네, 후배들 또 양성도 하고 네. 세계에서 오는 팬들을 하고 또 카페에서 커피도 먹고 네. 게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e스포츠 카페 거리도 조성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사흘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불러서 뭔가 행사할 때 저도 꼭 불러주세요. 저도 꼭 페이커 네. 선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후보님. 네. 아마 페이커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손흥민급이죠. 네. 네. 김연아 손흥민급이죠.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페이커 선수가 그 명성을 이어가면서 네. 우리나라도 홍보하고 네. 무엇보다도 후배들도 좀 챙기고 네. 이효리 배우 이효리 씨가 네. 제국에 카페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우 그렇죠. 네.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저는 좀 페이크가 네. 이제는 그런 어떤 은퇴하고 난 뒤에도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팬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그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 다대에서 아주 기본을 잘 닦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저께 부산의 민주당 토크 콘서트에 이제 네.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오셨어요. 네네네. 네, 이재성 후보님의 후원회장으로 굉장히 익숙한, 이렇게 이 가슴을 부여 쥐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뭐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밈을 양산시킨, 네. 네네. 김학윤 배우죠. 우리한테는 뭐 그냥 게리스콘 배우로 알려져 있지만은 예 김학윤 배우가 이재성 후보님의 후원 회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뭐 또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그 이제
우리 김학연 배우님이 누구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아깝게 낙선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네. 우리가 4월에 제 이재성이 되는 거는, 조경태를 뽑는 거는 바로 다음 대선에 우리 이재명 지금 대표님이 네. 집권할 수 있는 길이니까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그, 예, 김학은 배우님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가 이또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분도 정말. 아유, 그럼요. 특히 지난 그 대선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재명 네. 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대선에 집권하지 못하고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다 알잖아요. 다 예. 알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대표님하고 심지어는 제가 동생이라는 그런 닉네임까지 가지고 있는 저를 어우. 지지를 해주는 걸 보면서, 아, 네. 굉장히 진짜 이겨야 되겠다. 예, 잘할 때 아. 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할 때 네. 강연 제목이 조경태 보고 있나? 이거였습니다. 아, 조경태 보고 있나? 였습니까? 아, 그랬구나. 이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현수막을 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 네. 그 조경태 의원 바로 옆근무리고, 네. 조경태 의원 현수막과 이재성의 현수막이 나란히 붙거든요. 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유, 당연히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네. 네. 자,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그 여론조사 꽃이었던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이제 뭐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 대략 한뭐 국민의, 뭐 조경태, 그쵸, 당연히. 그래서 한 5%, 뭐 이쪽 저쪽에 지금 이제 격차에요. 뭐 그건 뭐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벌써부터 시작부터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 뭐 이제 이제 오늘 날짜로 사흘에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현수막도 붙이고,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다음 주부터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쯤부터 와, 이재성이 좀 달려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대충 한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한 3월 초 가면, 네. 여론조 지금 무슨 조경태가 네.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재성 공천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제 제가 공천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요.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은 진은혜예요, 진은혜. 진은혜죠. 네.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죠? 네. 근데 이재성하고 어떻습니까? 어우, 이거는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죠. 경제요. 네. 그래서 이른바 그런 피로도가 아주 극에 정점에 달해 있는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겠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예, 제가 초지일간, 네. 조경태 의원 잡겠다라는 네. 걸로 지금 60일, 이제 70일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현수막도 꼭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네. 뭐, 중간중간 또 이렇게 김두일 TV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그 지역에 좀 이슈가 있으면 또 지금처럼 또 전화 연결을 또 한번 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이제 내일 네. 출근길 우리 사흘 주민들 인사로 가는데요. 아, 네. 예, 그 사진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기 좀 힘들어서 네. 전화나 사진으로 가는 거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우리가 현장부터 내가 열심히 다녀서, 예, 네. 조경태 꼭 잡아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꼭 잡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성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